아, 그런데 박사님,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의 3에서 5% 정도면 아주 조금인데, 나빠봐야 뭘 얼마나 나쁠까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놀랄 텐데,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대사의 찌꺼기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작지만 불안정하고 활동성이 큽니다. 지혜씨, 우리 천사들이 몇살몇 살이죠, 지금? 저희 애기가 4살, 6살이요. 어우, 너무 예뻐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런데 예쁜데, 엄마랑 아빠랑 없다. 걔네 둘만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그냥 막 상상할 수가 없죠. 난리가 나고 그냥. 맞아요. 아우. 조금이라도 우리 몸을 조금씩 조금씩 마치 가랑비가 졌듯이 어지럽히는 악동과도 같아요. 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화학시간 돌아볼까요? 자, 산소는 뭐다? 팔을 두개 가진 원소예요. 산소 같은 우리 이지혜 씨. 그렇다고 하면 산소 같은 남자 나태주 씨랑 네. 마주 보시고 팔을 쭉 뻗어서 한번 잡아보세요. 아, 잡아요? 자, 산소 둘이 만나면 O2. 여러분, 이거 O2가 된 거예요. 그 나태주 씨가, 옆에 있는 여자가 더 예쁠 것 같아서 왼팔을 풀었어요. 어때요? 허전해요. 허전하죠? 예. 허전하죠? 네. 뭔가 좀 잡고 싶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활동산소예요. 아. 그래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잡고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뭔가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태주 동생. 아,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외로워 보이네. 그 빈손을 잡아줄 짝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활성산소처럼.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실제로 이 활성산소들은 불완전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계로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옆에 산소가 없으니까 우리 몸의 조직 어딘가와 뭔가 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래 여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숨쉬는 동안에도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유해 성분들을 붙잡아서 파괴하는 우리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해 산소의 양이 지나치게 증가한다.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전에 제가 만성염증이 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만성염증이 바로 뭐다? 암의 씨앗. 너무 멋져요. 맞아요. 자, 진짜로 드라마, 영화만 1편, 2편 프리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 제목, 암의 씨앗 1편. 만성염증. 그렇다고 하면 암의 씨앗 2편. To be continued. 활성산소였어. 활성산소. 박사님, 그러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 활성산소를 싹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싹 없애버리고 싶은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활성산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만성염증 중에 급성염증 반응. 나쁘지만 꼭 필요해요. 나쁘지만 꼭 필요해요. 필요해요. 꼭. 그래서 활성산소를 이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가 잘 조절이 되고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세포가 잘 사멸해서 죽습니다. 이게 근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즉,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몸에는 일정 부분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치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암이 걸리죠. 실제로 우리 몸에는 이 순간에도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그게 활성산소로 인해서 죽고 퍼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활성산소 참 좋은 녀석이야,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뭔가 활성산소인 것 같아요. 뭔가 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에 장기를 무너뜨리는 이 당뇨. 당뇨 있는 분들이 이 활성산소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 혈당이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런 경도로 하게 되면 여기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활성산소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장기 손상과 혈관성이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분들 보면요, 실제로 이 산화지표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 항산화, 방어력이 낮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알러지, 그다음에 실제로 말초 혈관 질환, 그리고 피부염 이런 것도 실제로 이런 활성산소로 인해서 기존의 질환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엄마 말이 맞는 말이네요. 활성산소 아주 이거 나쁜 녀석이네요.